그러진 밤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보며 또 하루를 보내. 오늘 같은 날 산책이. 여러분, 저는 지금 정기검진을 이제 가는 중입니다. 아, 너무 덥다. 핸들이 너무 뜨거워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처음으로 저 혼자 병원 가요. 왜냐면은 타일러가 전지훈련을 갔거든요. 산부인과 날짜가 오늘밖에 안 돼서 오늘은 이제 혼자 갑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해서 금방 잘 다녀오면 될 것 같고, 날이 너무 더워서 며칠 전부터 분짜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는 이제 분짜를 먹으러 갈 생각이 굉장히 신이 나 상태입니다. 너무 덥네요 여러분. 이 땡볕에 야외에서 훈련받는 타일러도 얼마나 고생일까. 어, 더워. 오늘 또 평소랑 같을 것 같거든요. 되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팀 Have any problems today? I just feeling a little hurt left side. Does it hurt all the time, or no? It just started. Yeah. Did baby move? I think so. We'll feel your belly when you get up on the thing. Is it like a sharp shooting hurt, or is it like a pressure hurt? A pressure. Yeah. Okay. It moves a lot. Yeah. Any other questions for me? If I start contraction is happening, where should I call? Call the office number. Office number? Yeah, just the regular office number during the day. Someone will answer the phone at night and weekend, then they'll page the on-call doctor. So you might be having some round ligament pain too. Because like in here it'll hurt, and then you roll over when you go to take a step. But your belly's nice and soft. Okay. Yeah, it moved so much last night. Yeah. Starting to get tight for him. Is this to like head down? He feels head down. Usually once they're head down at this point, they can't turn. They don't have enough space. Oh. So that is good. It's pointing in the right direction. Sounds wonderful. Awesome. Thank you. Let me help you up. Physics is not your friend. Okay. Drop onto me. 무사히 검진 다 끝내고 이제 분짜를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가. 원래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지만 더워가지고 분짜랑 버블티랑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반품할 게 있어서 반품을 하고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검사를 봤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 배가. 약간 이런 생각 들더라고. 뭐 만약에 아기가 일찍 나오면은 나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진짜 이제는 아기가 일찍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호흡법이나 출산 가방이나 출산 운동 이런 거 좀 해놔야겠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내일 아기가 나온다 생각하면 진짜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거든. 좀 아찔했는데 진통은 비교도 안 되겠죠? 어우, 무서워라. 진짜 여러분, 저는 일단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금방 가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어서 쇼핑몰도 못 오겠어. 타일러 외송국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촉감이 되는 책이에요. 상어 특집이라서 상어 타월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너무 귀여워서 실제로 베이비 레지스트리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우연히. 그리고 아기 옷. 그리고 릴리 인형도 갖다 줬어. 우리 릴리 소외받지 말라고 릴리 선물도 같이 보내주셨어. 우리 릴리의 점심 시간인데 지금 릴리 음식이 좀 비상사태예요. 지금 릴리가 다이어트 해야 돼서 병원에서 로얄 캔이 골드 리트리버 반 캔이랑 다이어트 건사료를 섞어 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이고 있는데 지금 로얄 캔이 골드 리트리버 캔 음식이 어딜 가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터넷도 지금 다 솔드아웃이고 곳곳 패커로 돌아다녀서 겨우 6개 공수했는데 오늘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공주 어떡해. 당분간 건설로만 먹어야겠다. 음식 양을 지금 반으로 확 줄인 지 지금 한 달 넘었는데 살이 빠진 것 같진 않고요. 왜 살이 안 빠질까? 공주 엄마 몰래 또 친구 밥 훔쳐 먹어요. 엄마 지켜보고 있다. 3kg 빼자 이쁘나. 공주 맛있게 먹었어? You welcome. 아, 엄마 손은 먼 거 아닙니다. 아, 그만 드세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가거든요. 메리가 태어나면은 저희의 데이트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남은 두 달 동안 좀 간간히 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말이 데이트지 그냥 맛있는 거 한식 먹으러 갔다가 타겟 갈 것 같아요. 저희 데이트 코스 한식 플러스 타겟.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못 부린다고 덤프 수트를 입었다가 배가 너무 쫑겨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온 거예요. 진짜 차 타고 가고 있다가. 그래서 급하게 차를 돌려서 타겟에서 편한 옷으로 사서 갈아입고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은 그냥 임신했을 땐 편한 옷, 배에 아빠가 안 가는 옷이 최고다. 메이슨 미안해. 약간 호흡 곤란 오더라고요. 출산 후에 그 옷을 입는 걸로 하고 아주 그냥 편한 옷으로 좀 사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일러의 타겟 하울 집에 와서 저한테 보여주더라.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든 바지들과 다시 돌아온 어두운 색의 향연들. 그나마 하늘색. 달로 진짜 쇼핑 안 하거든요. 몇 년만 해도 우리 달로 못 산 거. 우리 릴리 입냄새 제거. 일러의 하울이었습니다. Every 2-3 weeks, every month. Actually, that's interesting. 여러분, 저희 지금 타일러가 요즘 패션에 눈을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이 어플 웹사이트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저 타일러 체형과 몸무게를 입력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면은 매달 옷을 보내줘요. If you wanna try, I mean, it sounds really interesting. First one free. So. Then try out and then decide. 이제 타일러 방금 몸무게랑 이제 키를 쟀는데 몸무게 재보고 놀려가서 갑자기 옷을 벗더라고요. 옷 보고 다시 재더라고요. 저랑 똑같아가지고 얼마 웃기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팔게 되었어요. 타일러가 작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신발을 두 컬러의 선물을 받았는데 같은 이제 신발을 받은 거예요. 약간 이 가족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완전 새 신발이거든요. 계속 집에 두고 있다가 한번 마켓플레이스에 팔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문득. 근데 올리자마자 연락 왔더라고요. 완전 새 신발인데 진짜 한 반에 반값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우체국에 보내러 갑니다. 페이스북에서 중간에서 돈을 홀딩에 두고 제가 물건 보내면은 한 일주일 뒤에 보내준다더라고요. 그분을 믿고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 아니면은 운명이겠건. 인생 교훈했다. 신발 상태를 확인을 잘했고. 근데 이거 이렇게 성사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집에서 안 쓰는 거의 새 거 같은 물건들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오늘 벌었습니다. 저도 괜찮은 육아템 있으면 사려고 막 봤거든요. 제가 사고 싶은 유아템 하나 있어서 이거 사야지 하고 연락드렸는데 팔렸대요. 아쉽다. 잘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체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You too. 저는 인생 처음으로 이 마켓플레이스를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두 분 다 마리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다른 마리아님께서. 저는 제가 이걸 이용해 본 적 없어요. 혹시나 사기 아니야 싶은 거예요. 물건 보내는데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신종 사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 탈려 신발인데. 그럴 리 없겠죠 여러분. 부디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더 많게 해줘서. 이게 이제 성공되면 저도 거의 새 옷이나 새 제품을 몇 가지 한번 올려보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맥도날드 포장해서 집에 가려고 합니다. 너무 덥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Can I get Big Mac combo? The number one combo, medium or large? Medium please. And your drink? Coke. Anything else? Can I get some barbecue sauce? There it is. Okay, medium Big Mac meal with a Coke and barbecue sauce is $8.80 at your first window. Thank you. Mm-hmm. 나름 맥도날드 오랜만입니다. 저는 진짜 한국 맥도날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더블 불고기 버거, 상하이, 빅맥도 좋아하고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도 좋아하고
그냥 롯데리아도 좋아하고 그냥 한국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하는데 미국 맥도날드 메뉴 좀 다르니까 그나마 같은 맛을 내는 게 빅맥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빅맥 먹는 것 같고 아니면 치즈버거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얼른 내년 한국 가서 더블 불고기를 다 케첩 찍어가지고 감자튀김이랑 그렇게 먹고 싶네요. 내일 여러분 내일 제가 마지막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본격적으로 출장휴가를 한번 즐겨볼 예정입니다. 강아지 엄마 제 산책도 내가 부탁 감사 가야 되나요? 빨리 오세요 긴강아지. 이제 가자. 엄마 많이 기다렸다. 가자 강아지 빨리 산책 가자. 공 산책 다녀야 엄마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엄마 이제 할 일 쌓였어요. 엄마 편집도 해야 되고. 빨리 오세요 긴강아지. 와이카 너무 따라. 강아지 내가 산책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니? 이상하다. 릴리가 산책 거부하네요. 그냥 릴리랑 동네 한 바퀴 도는 걸로 결정했어. 릴리가 동네 도는 걸 더 좋아하네. 차에 타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엄마 이제 스타벅스 가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공주님. 공주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우세요? 엄마 이제 공주 들 수 없어요. 자궁 수축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공주분 전에 한 번 더 산책 갈 테니까 동머리 하세요. 오케이? 너무 더웠으면 미안합니다. 더워서 뭘 할 수가 없다. 그치요? 한번 스타벅스 가서 음료 한 잔 마셔볼게요. 지금 굉장히 핫하다. 원래 출근할 때 화장 절대 하지 않지만 오늘은 마지막 출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대충 이제 시간이 많진 않아요. 왜 이렇게 출근할 때 늘 시간이 없지? 와 여러분 끝이에요. 와 기분이 이상해. 어떡해 기분이 이상해. 여러분 저 선물 받았어요. 오늘도 너무 힘들었다. 더워. 추울 것 같아. 와. 그리고 처음 보는 퇴근 후 미소. 이렇게 저의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저의 출산 휴가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1월에 입사하고 6월까지는 풀로 근무를 하고 입덧도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그만둬야 하나? 이 생각을 하다가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해서 파트타임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주 3일에 하루 6시간 해서 되게 짧게 정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했어요. 4일이나 쉬어서 편집도 할 수 있었고 훨씬 덜 힘들었는데 진짜 배가 부르고 과업도 너무 심하고 제일 힘든 게 제가 기저귀 갈 때 아이들을 번쩍 들어서 안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5명 되는 아이들을 하루에 3번, 4번 기저귀 가니까 애들이 이렇게 드는 게 한 4, 50번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니까 너무 힘들죠. 하늘도 너무 사소하고 그래가지고 6월까지만 하고 남은 두 달은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숨이 차요. 제가 퇴근하면 진짜 기진맥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계속 이제 출근하는 영상을 못 찍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보안이 좀 철저하긴 해서 이렇게 SNS에 뭔가를 올리는 거를 굉장히 금지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이 정도는 괜찮았었는데 원래는 텍사스의 이 킹더가든에서 총기 난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로 전면 금지가 돼가지고 또는 건물 이런 게 노출이 돼서 위치가 공개되고 그럴까봐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이렇게 짧게 차 안에서 찍어봅니다. 그리고 메이슨 나오면 메리 방에 걸 액자인데 액자를 사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살짝 잘라야 됩니다. 짜잔! 퍼펙! Yeah, Tyler taking on that. He really couldn't sleep almost at all last night. 'Cause he got up. Work 4 a.m. and he had to leave 8 a.m. Yeah, that's a lot. That looks so good. Yeah. 짜잔. It's really cute.
Yes. We'll have Robert paying those in the next area. 오, 그래도 잘 잘려졌는데요? No, they're off of the pattern, Kimmy. 아, Mom, this is your bug spray. That's what? The bug spray. Oh, the bug spray is good. I like that one. They didn't have big size, it's only size they have. 짠. 여러분, 아버님이 오늘 마트 가서 사오셨대요. Robert, but seriously, I really need it. So I was looking for something like that. The room's a little bit of a mess because I'm doing some work in there. This fine. You're working on bedroom cabinet? Oh. Oh, this is so cute. Where did you get it? Home Depot. Akira, 치고 언니가 물려줬어요. 짜잔. 저 진짜 이제 튼살이 실핏줄 더 많아졌거든요. 엄청 더 못 발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배가 좀 많이 당긴다 바르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더우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기 이 부분이. 아, mom found when she cleaned closet. I need one more. One more. My favorite is tiger. Yeah. But I need one more. And my chair gonna be there. I'm gonna put in front of. 제가 주문한 의자가 도착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So sleek. Yay. 아. Love it. 아, 이거야, 이거야. 아. Perfect. A little right. The right. Yes.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집하려고 올라왔는데 라이브를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깜짝 게스트로 저희 시아버님이랑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참 많이 좋게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한번 라이브를 해보면은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베이비 샤워 부터 한 달 동안 있을 구독자님 첫 이벤트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버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버님이랑 같이 라이브에서 그것도 소개하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이브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과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 이제 편집을 한번 해보러 갑니다. 이제 엄마가 오시기까지 7주 남았더라고요. 아기가 또 빨리 나오면은 7주에 또 출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엄청 얼마 안 남았구나 좀 마음이 초조하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제 매일이 방 준비는 거의 많이 준비가 된 것 같고 베이비 샤워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을 최종 정리해서 분유도 주문하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태동이 아프더라고요. 아기가 움직이면서 골반이나 갈비뼈 이런 데 이렇게 걸쳐 있으면 아!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배도 되게 많이 나온 것 같고 좀 당기더라고요. 요즘에도 빠르면 38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진짜 이제 출산 호흡법이랑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하러 갈게요. 여러분 다음 주 영상에서 봬요. 안녕.